안녕하세요. MCL팀의 강사 김동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들어왔을 거예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애니 쪽도 강사를 하고 있고 이쪽 투자 쪽도 지금 강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지금 딱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 딱 시작한 게 거의 2021년 한 9월쯤인가? 이때부터 이제 각 잡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년 한 4, 5개월 정도?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내가 가르쳐도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강사라는 위치에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더 필요한 분들한테 제 지식들을 알려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진짜 투자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애니라는 직종에 있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하면은 그림을 그리고 3D를 막 주물러가지고 모델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뼈대를 붙여서 움직이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는 수학 쪽이 정말 약했어요. 심지어 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포자였고요. 근데 투자를 하게 된다? 투자는 보통 수학적인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죠. 수싸움도 잘 해야 되고 뭐 퍼센트 계산이나 수수료 같은 거나 가끔 뭐 이제 큰 것들을 거래하게 되면 세금 계산 같은 것도 막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라는 것 자체를 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좀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취업을 할때 저보고 너 혹시라도 뭐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같은 거 함부로 하다가 걸리면은 호적에서 저한테 파버린다 그랬어요, 심지어. 왜냐면 이제 저도 어릴 때그집 안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사촌들도 사업 쪽으로 손을 대고 아니면 뭔가 투자를 했다가 전부 다좀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런 투자 쪽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을 이제 다녀보니까 이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인 회사를 처음에 딱 가면은 뭐 물론 좀큰 기업들은 한 300, 400 이렇게 넘게 받아요.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 쪽이 생각보다 페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월급이 200가량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처음에 딱 갔는데 200 이거 받아갖고 내가 집을 살수 있나? 이 생각이 처음에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딱 입사하고 나서 한 정확히 3달 지났을 때이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내가 이 월급으로 서울의 집값이 기본 5억에서 10억 가까이 하는데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도대체 언제 집을 살수 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월급을 매달 이거를 모아가지고 20년을 그대로 모았을 때, 이제 연봉은 200만원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대충 계산을 했는데, 얼추 9억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은 세금도 하나도 안뗀 거고, 생활비도 하나도 안뗀 거고, 그냥 아예 손을 안뗀 금액이 이 정도였어요. 이미 이때부터 약간 살짝 절망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떼야 되잖아요. 건강보험이랑 사대보험이랑 이런 것들. 그거를 뗀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대략 그때 기억으로 7억 한 5천만 원인가? 이 정도가 됐어요. 이게 20년을 그대로 모은 거예요. 심지어 생활비도 하나도 안뗀 거. 그냥 아예 손을 안댄 돈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200만 원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고정 생활비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면 100만 원만 딱 쓴다. 그렇게 했을 때 돈이 5억이었습니다. 그대로 써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되면 저는 차도 사면 안 되고, 집도 사면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결혼해도 안 되고, 전부 다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머리 한 대가 약간 땡 하고 얻어맞으면서, 와,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는 월급으로는 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생활을 꿈도 못 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투자 쪽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접근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매가 되게 핫했기 때문에, 경매를 거의 한 반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6개월째 가량. 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이 기초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실제 임장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할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주식이랑, 그 다음에 코인 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로 할수 있는 것들이죠. 차트로. 요거를 해야 내가 집에서도 직장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한 9월쯤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이미 이 코인이랑 주식 이거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 유명한 그 단타 치는 방송들 있죠. 그런 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선물로 먼저 접근을 했었어요. 아, 나도 매일 1%씩 아니면 매일 5%씩 벌어가지고 이거를 복리로 불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갖고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깡통을 초반에 4번인가 찼어요. 전부 다 돈이 빵원이 돼버렸어요. 그 기간이 대충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4번이나 이거를 깡통을 차니까, 아, 이거는 진짜 이래서는 도저히 평생 돈을 못 벌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찾기 시작을 하다가 먹한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먹한님이 막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는데, 와, 분명히 영상을 볼땐 알겠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1년 있죠, 1년. 2022년 동안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애초에 투자라는 공부 자체를 내가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 자체를. 그래서 2022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틀려도 무조건 숙제 내주는 거는 일단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를 들으면서 뭐 하라는 거는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20개의 숙제를 내주잖아요. 이 종목들을 분석을 해라 하면서 리스트 20개를 받으면, 이거를 전부 다는 못해도 최소한 17개, 16개, 이 정도는 무조건 해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 보면 약간 감이 와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되겠는데? 라는 감이 오다가 갑자기 그게 안 먹힙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는 접근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요. 또, 아, 그러면 좀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표를 조금 써본다든지, 아니면 분석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또 실력이 이렇게 쓱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안 되기 시작을 해요. 이 상태로 1년 동안 거의 반복이 됐어요. 알겠다가 내려오고, 알겠다가 내려오고, 알겠다가 내려오고, 이러다가 진짜 저그 공부를 했을 당시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달 주기로 약간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한달 이렇게 있으면 한 2주 동안은, 아, 이거, 이거 나 잘하면 할수 있겠는데? 이대로 하면 되겠는데 하면서 쭉 실력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나머지 2주 동안은 우울해져가지고, 아, 씨, 나는 왜안 되지? 아,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하면서 막 좌절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달이 되면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일단 포기는 안할 거니까 다시 잠깐 쉬었다가 심기일전 해보자 하면서 새로운 달이 시작하면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실력이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뭐 막히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술한 잔씩 하면서. 그러고는 제가 특정 계기가 오게 됩니다. 저는 약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막혀있던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죠. 이 벽을 딱빵 하고 뚫어버리는 순간 갑자기 실력이 상승이 이렇게 돼요. 거의 한 3배 4배 갑자기 앞부분에서 이해 안 됐던 얘네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실력도, 그다음에 자산도. 그전까지는 뭘 제대로 못하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저가 스스로 했던 백테스팅이었습니다. 백테스팅. 백테스팅. 이 백테스팅 자체가 그 제가
처음에 머카님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게 머카님은 저렇게 쉽게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안 되지라는 생각에서 방법을 찾다가 머카님이랑 나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경험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고민을 한 1, 2주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백테스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심지어 백테스팅을 하는데 미들라인을 연구를 하는데 한 개를 거의 한달반 동안 백테스팅을 했어요.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50번 제가 이제 미들라인 갖고 계속 끄어보면서 데이터를 얻었거든요. 근데 나 솔직히 하면서 이게 돈이 안 벌릴 줄 알았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돈이 벌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손절이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결과로 따지면 수익률이 거의 한 1000%인가 2000%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좀 거기서도 레벨업을 한번 또 했었고. 그래서 이런 백테스팅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1000번 가까이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매매에 대해서 거기서도 좀 문제를 발견을 했던 게 저는 기준 매매만 하면은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기준 매매만 하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준 매매는 기준 매매대로 하고. 근데 여기서 매매 전략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쓰더라도 전략에 따라서 이게 돈이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도 또한번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깨달음은 바로 백테스팅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표를 쓰지만, 똑같은 기준을 쓰지만,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버는 게, 이렇게 매매 전략이 다르다는 겁니다. 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처음에, 애초에 이제 머카님 여기서 딱 시작을 할 때, 이 생각을 갖고 했어요. 나는 꼭 죽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하고 싶다. 왜냐면은 직장은 평생 직장이 없지만 투자는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이거를 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나는 진짜 꼭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포기를 안 했습니다. 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모티브가 이거였어요. 90%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9%는 지속을 못한다. 요게 저의 강력한 모티브가 되어줬습니다. 이미 투자를 한다고 시작을 한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10%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10%에서도 9%는 지속을 못합니다. 끝까지 못 가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최종 1%가 됩니다. 저는 진짜 이 마인드로 포기 안 하고 진짜 끝까지 했어요. 뭐, 물론 중간중간에 이해 안될 때는 잠깐씩 쉬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던가 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이 왔습니다. 자산이 꽤 많이 불어났어요, 덕분에.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수 있습니다.